안녕하세요. 대치동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할까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학별로 치는 모의논술, 뭐 이화여대 모의논술, 중앙대 모의논술 그거 응시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모의논술의 성격 보통 먼저 규정하고 누가 왜 봐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물론 인문계와 자연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포인트는 자 논술에서 논술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모의논술을 본다 그랬을 때 모의논술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왜 봐? 그런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문계든 자연계든 같이 포함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나는 인문계 논술 선생이니까 인문계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대학별을 치는 모의 논술이라고 했어. 이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는 수능 모의고사랑 성격이 같니 다르니? 성격이 달라. 왜? 자, 이 수능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6평, 자, 9평이 있어. 이 6평과 9평은 이게 11월 달에 치는 11월 수능과 어느 정도 상통해. 연관성이 있다고. 여기 점수가 여기 점수랑 달라지지 않아. 거의 조금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반대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여하튼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의 바로메타는 요것이 된다는 거지. 요걸 보면 아 수능 때 어느 정도 하겠구나 하고 짐작은 가. 모의논술은 안 그래. 모의논술은 지금 여러분들이 4월 달에 4월 말 그리고 5월 달 6월 달에 보는 이 대학별 모의 논술하고 수능 이후에 11월 달 건국대는 빠르면 9월 말인데 9월 달 이때 보는 거하고 연관성이 없어. 성격이 같지 않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걸 먼저 캐치해 보자. 전국에 있는 고3 그리고 N수생 이 친구들이 6평과 9평을 보는데 이 집단과 수능을 보는 집단은 동일한 집단이야. 그러니까 이 동일한 집단 안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퍼센티지 뭐 성취도 백분위 이런 것들은 이 집단으로 그대로 가. 그래서 비슷한 결과 성취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아 내가 11월 수능을 대수능을 잘 볼지 못 볼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 그런데 모의논술로 가면 달라져. 모의논술은 이거는 대학별이잖아. 대학별. 그럼 대학별 논술이니까 대학별 고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앙대 가고 싶다고 중앙대 논술을 응시하는 사람 이대 논술에 응시하는 사람들 중에 몇이나 몇 명이나 여기서 진짜 중앙대 가서 시험 치고 이대 가서 시험 치겠니? 이 집단과 이 집단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은 별개의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여기 응시했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맞춰서 여기에 포함되는 학생은 절반도 안 될 거야. 절반이 뭐야? 3분의 1도 안 될 거야. 완전 다른 집단과 시험 친다고.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좋았다고 해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여기서 결과가 좋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 연관관계 거의 없어. 그 말은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 중앙대 모의 논술에서 하위 15% 받은 학생이 있었어.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야. 하위 15%면 논술 그만둬야 되지. 그런데 실제 얘가 대학에 가서 붙어버렸어. 논술로. 합격해버렸어. 얘가 고민한 게 뭐냐면 저 논술 그만둬야 되나요? 네, 아니다 그랬어. 넌 배운 것도 없는데 준비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 이거야. 잘 생각해봐. 수능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수능 고3이나 N수생들 웬만큼 준비돼 있어. 웬만큼. 그지? 지금도 준비 안 돼 있니? 그런데 논술은 지금 시작하는데 무슨 준비가 돼 있니? 2학년 때부터 시작했다고? 2학년 때 논술 한 거니? 2학년 때 논술은 장난친 거야 그거. 논술도 아니야.
논술은 입시 논술이 핵심이야. 글짓기 따위가 논술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여기서 이 집단과 이 집단은 다른 집단이야. 여기서 점수 100날 받아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모의 논술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의 성적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모의 논술의 핵심은 이거야. 선생님, 모의 논술을 볼까요? 그럼 내 대답은 하나야. 그냥 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네 성적을 알고 싶으면 보지 마라. 이거. 그냥 공부한 다음에 봐라. 이거. 공부한 다음에. 그러면 자, 보는 사람은 누구냐? 보는 사람은 모의 논술 치는 대학이 여러 대학이 있겠지만 네가 꼭 가고자 하는 대학 정말 한 개만 골라서 시험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어떤 건지 구경하고 와라 이거야. 구경. 쉽게 말해서 대학 구경하고 오라 이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친대. 각 고등학교에서. 그럼 왜 하니? 학교 고등학교 구경할 일 있니? 그냥 대학교 가서 봄이니까 시험장 분위기 느끼고 아 문제 유형 어떻고 대학생 언니 언니들 언니 오빠들은 어떤지 구경하고 오라고. 적 시간 낭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가라고. 그런데 내 위치를 파악하고 싶어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어. 집단이 다른 집단이라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꼭 가고자 하는 대학 한 개만 시험장 분위기를 알고 문제 유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의 논술 준비할 시간에 모의 논술 치러 갈 시간에 그냥 수능 공부해서 수능 최저 맞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논술 공부를 매주 해. 매주 논술 공부를 주 1회 매주 1회씩 4시간씩은 확보해서 공부를 해. 인강을 듣든 현강을 가든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 해봐. 그 시간이 학원에서 글쓰기 하는 그 시간이 글쓰기 해보는 그 시간이 매번 모의 논술이야. 매번 모의 논술이 된다고. 긴장감 가지고 모의 논술 매주 모의 논술을 보는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각 대학별 2019 모의 논술은 모든 대학을 박교티가 현강으로 그리고 인강으로 전부 해설을 해준다 이거. 전부 해설을 해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인강을 준비하든 현강을 준비하든 그 시간에 모의고사 보고 해설 들으면 이해될 거라고. 자, 그래서 모의 논술 따위에 대학별 모의 논술 따위에 시간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해봤자 뭐? 꼭 한 개만. 진짜 가고자 하는 대학, 저 대학은 꼭 가고 싶어요 대학 한 개를 시험장 분위기와 문제 유형을 보기 위해서 그 대학교에서 시험 치는, 응시하는 거, 구경 가는 건 돼. 근데 학교에서 치는 거 하지 마. 고등학교 치는 거 뭐가 중요해? 그거 그 집단과 다른 집단의 시험 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시 원서 내고부터 9월 12일 수시 원서 쓰고부터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은 말짱 도루묵, 헛고생, 시간 낭비가 된다. 여기까지 박교논술입니다.